시간 낭비하지 마라. 너보다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 많다라는 주변의 말을 견뎌내며 영탁은 힘들 때마다 좋아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영탁은 자신을 가라앉히는 벽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래도 해봐야지 하며 오늘날의 영탁이 탄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컴스TV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채널A에서는 10월 1일 영탁의 단독 콘서트 탁쇼를 편성하였습니다. 탁쇼는 영탁의 최초 전국 투어 콘서트로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인천을 거쳐 대구, 대전, 부산, 영탁의 고향 안동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2022년을 선물했던 영탁의 첫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입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서울 앵콜 콘서트를 하게 되며 전국 투어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추석을 맞이하며 방송국에서는 영탁의 방송을 대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활력의 왕, 영탁의 에너지로 시청자들에게 활력을 선물해준 것입니다. 더불어 10월 1일에는 TV조선 방송에서 고인의 영웅 탄생기, 영탁편을 편성하였습니다. TV조선 ETV에서는 영탁이라는 명성을 탄생시킨 고인의 영웅 탄생기 영탁편을 편성하며 즐거운 추석의 영탁의 방송들이 이곳저곳에서 불쑥 나왔습니다. 고인의 영웅 탄생기에서는 미스터트롯을 통해 트로트 가요계의 오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서도 추석 특집으로 영탁편을 방송하며 영탁의 잠재력은 물론이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대의 퍼포먼스는 물론이며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갖추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영탁의 인생 스토리를 공개하며 늘 밝은 모습을 보여줬던 영탁이기에 그 안에 감춰졌던 아픔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며 채널A의 탁쇼 콘서트는 물론이며 TV조선의 오인의 영웅 탄생기 영탁편, 9월 30일에는 MBC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 추석특집 영탁편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탁과 사촌동생 매니저의 찐 혈류 케미를 선보이며 영탁의 어린 시절 애틋했던 일화는 물론이며 영탁의 무명 시절 이야기를 공개하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전석을 매진시키며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며 탁쇼의 진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올 추석에는 MBC와 채널A, TV조선 등 방송 3사에서 영탁의 방송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영탁은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기에 발라드와 R&B가 주종목이었고 3옥타브를 넘나드는 고음을 갖춘 가수입니다. 별명이 리듬탁이라고 할 정도로 안정적인 리듬감과 특유의 구슬픈 목소리까지 겸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가수가 추석을 휘어잡으며 방송 3사에서는 영탁편을 대대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탁의 방송들이 추석 특집으로 대대적으로 편성되며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는 듯 생각합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며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는 영탁의 방송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이야기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마무리 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